참 씁쓸하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고백합니다. 예, 최재천의 아마존 최재천 씁쓸하다. 네, 제가 여러 열대를 다녔는데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거긴 못 가봤어요. 이상하게 갈 기회가 뭐가 되다가는 또 망가지고 한 12년 전인가요? 아마존 어디 굉장히 상류 지역의 어느 지역에 한 번도 사람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기를 탐험하는 팀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 팀 대장으로 추대받았었어요. 갈 계획을 막 세우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그 지역에 생겨가지고 탐험 계획 자체가 없어졌어요. 아, 너무 제가 아쉬워했는데 그때도 왜 나를 대장으로 뽑냐 그랬더니 제가 그 파나마 스미소니언 열대연구소에 있을 때도 연구원 대장을 1년이나 했거든요. 성실하게 잘 했나 봐요. 보통 그걸 하면 한 2, 3개월 하고 끝내는데 저는 1년을 했어요. 성원들의 의견을 잘 두루두루 이렇게 듣고 소문이 그런 식으로 나 있나 봐요. 항상 우리는 너한테 물어보지 않고 너를 대표로 뽑는 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뽑기로 했다고. 게다가 이제 그 중에 코스타리카 친구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이는 땀도 안 흘려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땀을 별로 많이 안 흘리고요. 열대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고백합니다. 예, 최재천의 아마존. 예, 최재천은 아마존에 가본 적이 없답니다. 아, 참 씁쓸하다. 네. 외교관 수행비서 체험을 하시고 난 뒤에 외교관의 꿈을 저버리셨나요? 아니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네.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길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은 포기를 했고 그런데 영원히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저 지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외교부에 네. 특강을 지난 한 7, 8년 동안 두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래도 영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끝나고 퇴임하면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게 사모아라든가 마다가스카르라든가 뭐 이런 곳에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래도 영어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모아에 제가 가 있다, 사모아 영사로 가 있다. 저는 평소에는 바다에 산에 돌아다니면서 제 원래 하던 동물 연구 계속 하다가 정글 안에 들어가 있어도 아마 이거 울릴 텐데 곧 내려갈게요. 그리고 내려와서 뭐 업무도 조금 보고 뭐 그 정도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외교부 분들이요.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20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제일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탓만 하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상대적으로 사시지 마시고 그냥 절대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뭘 하면 좋을까를 그냥 생각하세요. 저는 서울대 동물학과를 다닌 사람입니다. 저희 때는 저희 과를 동물학과라고 불렀습니다. 그 동물학과를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희 과에 있던 제 친구들 모두 다 열등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어요. 그런 열등의식 속에서도 딱 하나 제가 한 게 내가 진짜 뭐를 하면 좋을까를 자꾸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찾아가 봤어요. 봉도환 아나운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앵커입니다. 정말 유명했어요. 봉도환 아나운서를 만나러 왔다. 가서 뚝뚝 문드리고 저를 만나주시겠냐고 그랬더니 앉아. 그래서 아나운서 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뒤지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의 생물학 교수님이 와서 제가 그분의 조수를 하면서 이분처럼 하면 되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기로 저는 결정을 한 거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진 말고 악착같이 덤벼봐라.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고속도로가 열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생물학자로 유전자를 연구해 보면 누구나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개체들이 아닙니다. 누구는 이런 유전자, 이쪽 유전자가 굉장히 좋은 걸 타고났고요. 누구는 또 이런 유전자들이 좋은 걸 타고났고 모든 저 부분의 유전자에 최고로 타고날 수는 없어요. 내 유전자가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길을 어느 순간에 딱 찾고 나니까 갑자기 고속도로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달렸어요. 한 십몇 년을 그렇게 그냥 달리니까 저 굉장히 앞서와 있더라고요. 네, 청년 여러분, 제가 이게 제안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어느 날 고속도로가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제발 가만히 앉아서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그러지는 마세요. 그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책도 읽어보고 저런 강연도 들어보고 뭐 하다 보면 어느 날 뭔가가 보입니다. 보일 겁니다.